나 이거 처리 다 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세요. 폭력을 행사한다고?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야. 아프셨겠는데? 아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인사 MC 서혜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이왕들입니다. 뇽뇽뇽뇽 귀여워. 오늘도 귀여워. 아 진짜 점점 아 우리 키즈사 2가 회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아주 활기차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한국 발명진흥회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뭔가 더 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진짜로 키즈인사를 진행하면서 몰랐던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이 알면서 아 내가 이런 거 할 때는 여기 지원을 해야겠다 이런 거 되게 많이 알았고 지식재산에 대해서도 좀 찾아보고 싶다는 그 욕심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지식재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앞으로 더 공부할 의사가 있습니다. 좋아. 근데 저희만 이런 게 아니에요. 학구열이 불타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자, 그 중심에 계신 분들을 모실 예정인데 어떤 분들이냐면요. 평생 교육실에서 근무하시는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자리에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희 오늘 평생 교육실에서 두 분 와주셨는데요. 우리 키즈인사 봐주시는 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생 교육실 최용준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네, 처음 뵙겠습니다. 평생 교육실 지주연 주임연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멋지시다. 아니 오늘 황주영 씨 옆에 최초로 앉으신 또 여성 게스트세요. 최초. 그러니까 키즈사 최초인데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 자리 괜찮으세요? 네. 완전 괜찮아.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제 옆에 있으면 얼굴도 작게 나오고 얼마나 좋게. 황준이 옆에 앉으면 그늘 좀 좀 추울 수 있거든요. 조심해주시고요. 얼굴 크기? 네. 저희가 오늘 두 분 모시기 전에 또 지식재산에 대한 공부를 또 하고 싶다 이런 관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평생 교육실에서 일하고 계신데 어떤 부서일까요? 평생 교육실은 IP 캠퍼스 플러스하고 IP 아카데미 두 가지 사업 분류가 있는데 IP 캠퍼스 플러스에서는 오프라인 유료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IP 아카데미에서는 온라인 무료 교육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계신 거네요. 예.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도 저희 같은 이죠. 저희 같은 사람이죠. 국민을 누구나 아 정말요? 저희도 궁금해하지만 말고 빨리 신청해서 들어야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럼 평생 교육실에서 두 분은 어떤 업무를 맡고 계세요? 기업단체 방문 위탁 교육이라고 해서 필요로 하는 교육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주시면 해당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기관을 방문을 해가지고 교육을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가기도 합니다. 가서 하기도 하고 청소년 발명 과학교실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명이나 과학 원리를 이용한 학습 부분에 대한 것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와, 뭔가 엄청 똑똑한 친구들이 올 것 같은 느낌인데. 영재 꿈나무들을 길러내고 계시는 막중한 책임이세요. 아니 엄청 막중한 인물을 수행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막 조근조근 말씀하시는데 엄청 대단한 거 하고 계셨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장님 손에 달려있거든요. 대단합니다, 과장님. 아니 우리 주현 연구원님께서는 어떤 업무를 맡고 계세요? IP 캠퍼스 플러스 교육장에서 그 지식재산권 기초부터 심화까지 이제 세부적인 교육 설계를 비롯해서 이제 홍보, 교육 운영, 사후 관리까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 다 하신다고 보겠네요. 네. 이야, 멋집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 업무. 아니, 너무 멋지신데. 홍보하셔야 되겠다. IP 캠퍼스 플러스를 이런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다.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본인이나 이제 기업에서 그 아이디어는 있는데 조금 그 구체화 시키거나 아니면 특허나 권리화 시키시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떨려 하시더니만 지금 말씀 굉장히 잘하시고 계시거든요. 아, 네. 프로 중에 프로십니다. 네, 그래도 온 마음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목소리도 안 떨리고 아, 너무 네. 예쁘게 아, 지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두 분의 업무를 한번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네. 저희가 사실 지금 이렇게 녹화하는 공간을 계속 보셨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공간이 혹시 어딘 줄 아시겠습니까? 아시겠나요? 모르시겠죠? 모르시겠죠. 바로 이 공간이 어디죠? 이 공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곳! IP 캠퍼스 플러스라는 사실! 아! 맞습니다. 이곳 발명지능에 오시면요. 지하 1층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시설이 좋아요. 네, 아, 너무 네. 좋아요. 너무. 진짜. 요것도 꾸미시는데 굉장히 또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같이 좀 기획도 하시고 그러셨겠어요? 아, 네. 네. 저는 이제 올해 3월 달에 IP 캠퍼스 플러스로 개소를 새로 하면서 여기 이제 인테리어 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네. 근데 다들 그래도 다행히 좋아해 주시는 그 청이라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네. 교육을 들을 수 있게 네.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니까 아, 네. 자, 이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홍보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아. 카메라 바라보시고 아, 네. IP 캠퍼스 플러스 홍보할 시간 제가 10초씩 드리겠습니다. IP 저희 캠퍼스 플러스는요 지식재산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본인의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에 대한 그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의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교육을 언제든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알려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다, 그죠? 네.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IP 캠퍼스 플러스는 그 강남역하고 역삼역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역삼역에서 내려서 왔는데, 그 3번 출구에서 내리자마자 282호 정도면 도착하거든요. 예.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예. 넓은 주차 공간도 확보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우. 아니 근데 정말 잘 꾸며놔주셔가지고 저희도 키진사 촬영할 때 여기서 촬영을 하니까 맞아요. 되게 예쁘게 나오던데 좀 만족하시나요? 저희 보시면서도? 아, 네네 좋습니다. 네. 네. 너무 훌륭합니다. 네, 진짜 감사해요. 저희가 진짜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평생 교육실에서 업무와 또 두 분의 업무를 또 각각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또 키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자, 두 분을 네.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시간 바로 오늘은 뭔가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심 전심 평생 교육실 밸런스 게임 맞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박수. 황준 씨 그럼 몇 문제 나오죠? 자, 오늘 총 3개의 질문을 드릴 거고요. 두 개의 선택지 중에 같은 답을 두 분에서 세 번 이상 맞히신다면은 이 밸런스 게임에서 성공하시는 겁니다. 이번 게임은 패스, 뭐 묵묵 부답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말씀하셔야 되고 자,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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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제가 총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상황 중에서 빠르게 한 가지를 딱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네. 괜찮으시죠?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근무 시간이에요. 근무 시간. 나는 근무 시간이 9-to-6가 좋다. 또는 11-to-8이 좋다. 하나, 둘, 셋! 9-to-6! 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과장님께서 0.1초 늦었는데. 아니죠, 아니죠? 9-to-6 확실하시죠? 네네. 와, 아니 근데 일말의 흔들림이 너무 힘들겠대요. 그럼 더 일찍 되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고 싶으세요? 일찍 7시에 와서 4시쯤. 안 주무세요? 안 주무세요? 7시에 와서 4시에 퇴근하신대. 아니 근데 두 분께서 이렇게 선택하신 네. 이유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희 이제 교육 업무가 보통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아침에 일찍 와서 준비하고 끝나고 마무리까지 해서 이제 9-to-6로 네, 교육을 선택하죠.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두 분이 딱 마음이 통하셨어요. 두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갑니다. 내가 다시 취업 준비 시절로 돌아간다면 키파 평생 교육실에서 일한다 혹은 다른 곳을 알아본다. 하나, 둘, 셋! 다른 곳을 알아본다! 나 몰라! 전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도 돼요? 괜찮죠, 괜찮죠. 아, 리얼하게 가는 거죠. 어쨌든 맞췄습니다. 박수. 아, 이야. 좋은 거 맞아요. 네. 1초
최초의 망설임이 없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 이런 상상 저희 다 해볼 수 있잖아요. 아 예, 예, 상상으로. 그렇죠. 네. 저희 감독님 믿으시나요? 네. 어디 편집을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그럼 우리 연구원님께서 9시부터 6시까지 이제 매여 있다 보니까 네. 네, 조금 예술적이거나 아 예술적? 아니면 철학적이거나 이렇게 조금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쪽으로 한번 기회가 온다면 네. 네, 그러면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 잘하고 예의 없는 동료 혹은 일 더럽게 못하는데 착한 동료. 와! 하나, 둘, 셋! 일 잘하는 동료. 착한. 와! 과장님께서는 네. 일을 더럽게 못하는데도 착한 동료를 네. 뽑아주셨고, 연구원님께서는 일 잘하고 예의 없는 동료. 아! 해주셨습니다. 와. 혹시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네. 예의 없는 동료? 그러니까. 나 이거 처리 다 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세요. 폭력을 해버렸다고? 아니 방울임으로 예의 없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의 없죠 이거. 괜찮아요? 아 이 정도 예의는 조금. 아 이거 조금 빨리 이래요. 막 유사원 잘 돼가고 있나 해보세요. 유사원 잘 돼가고 있나? 예.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다고? 이게 괜찮다고? 네. 장난 아니에요. 아까 여기 아프셨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욱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욱하신 거 아니에요? 살짝 느꼈어요. 놀래가지고. 네. 네. 소리가 컸던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두 문제는 맞게 딱 이신전심으로 딱 통하셨고 마지막 한 문제는 다른 걸 선택을 해주셨어요. 네.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를 맞추셨는데 네. 두 개 이상 맞추면 성공이었습니다. 박수! 이렇게 또 긴 돈으로 보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Moonlight! 너무 야~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어떠셨는지 소감 듣고 저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쾌한 시간이었고요. 너무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저희 IP 캠퍼스 플러스도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는 그런 멋진 사업이 될 거예요. 저도 오늘 두 분이 너무 잘 진행해 주셔가지고 덕분에 잘 끝나게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선물도 감사드리고 또 마음도 잘 맞춰주신 최용준 과장님도 감사드리고 아~ 네. 네 저희 그 IP 캠퍼스 플러스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네모창의 지도에 IP 캠퍼스 플러스 꼭 검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키진사를 통해서 저희도 똑똑 해지고 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